연어주야. 정말 맛있겠다. 와, 연어장. 자, 아, 저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전복장이고요. 네. 어, 새우장이고. 새우장. 요 옆에 이제 설화장이 있습니다. 설화장. 설화장. 그다음에 여기에 간장 게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연어장이 있어요. 야, 소개팅에 괜찮은 분이 나왔을 때 이 느낌이니? 이게 진짜 이 소개팅 눈이 막 휘둥그레지. 그치. 요거는 수준이. 어머, 손은 음식이. 아니, 그냥 날치 아래 막. 어우, 난린데. 저기 장 컨설턴트 김숙 씨가 네,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거는 다른 건가요? 여기 이제. 네네네. 아, 다른 건가 봐? 네. 색이 다 파란 기름인 거. 요거 연어장은 그냥 요렇게 먹는 것보다 여기서 주는 트러플 오일이 있어요. 아, 트러플 오일이죠? 그 향 진짜 너무 좋죠. 트러플을 딴 데는 뿌릴 필요 없고 요 연어장에만 요렇게 한 방울씩 조금만 뿌려가지고 먹으면 맛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 고급져집니다. 예, 굉장히 고급. 그렇게 해서 요거를 그냥 깔끔하게 김에 한 번만 싸 먹어봐봐. 아, 연어장만. 김에다가 요거를 하나 올리고 언니. 당연한 수 있고. 뭐 이렇게 요런 거 조금만 올려가지고 요거 한 번만 이렇게 해서. 참기름 어디다 먹어봅시다. You're still somewhere in town. You're still. 어, 이거 많이 맛있어요? 어떻게, 뭐야? 어떻게 했어요? 그래. 김이 벌써 봤어요? 먹은 거야? 아, 그래. 아니야, 맛만 봤어. 진짜 빤스야, 이거. 이거는 한 사람당 하나인가 봐. 네. 아유, 맛있네, 맛있네, 맛있지. 가져가. 이게 그냥 연어 회 같은 느낌인데 장이 된 거잖아. 그러네요. 그렇죠? 이게 다 장이에요 지금. 연어 장이에요. 장파이 보니까. 맛있네. 자, 여기다가 그 트러플이 되게 고급져진다. 예. 그리고 와, 언니가 안 해. 예. 여기에 또 이 고추냉이를 네, 한번 이렇게 해서 조금만 해가지고 조금만 해가지고 그러면 답답한 방에 창문 열어놓은 거구나. 어, 진짜 진짜? 아, 느낌이. 오, 예. 고추냉이를 조금 하나씩 올려가지고 고추냉이 맛있죠? 고추냉이 해가지고 먹어보세요. 답답한 방에 창문을 열듯. 느낌이 또 확. 언니 추워. 너무 열려있어. 추워, 추워. 꽃샘바람이 들어와. 나 쓰지 바람 좀 해줘. 아, 시원해. 맛있다. 야, 우리 밥 있어야 돼. 밥. 그냥 밥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밥. 아, 이거 연화장 솔드아웃 됐네요. 네.